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토론회가 열려서 공론화 방안과 기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총리실은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원을 책정하는 등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론화 작업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공론화를 문제 삼는 쪽에서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미리 정해놓고 원전 중단 여부만 민주적으로 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해 5·6호기 중단을 일시 결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도 논란이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시한을 정하지 말고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소수 의견에 대한 합의와 배려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내려야 갈등이 최소화된다는 데는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 비용과 소요 경비 46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다시 350명을 추려 정보 제공과 합숙 토론 등을 진행하는 비용 등입니다. 또 각종 공청회 개최와 대국민 홍보 비용 등도 공론화 경비에 포함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3차 회의를 열어 공론조사의 방법과 시한 등의 기본 골격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